여러분들, 지금 박영선 장관님이 드디어 포문을 좀 열었는데요. 박영선 장관님이 내일부터, 내일 9월 1일이죠. 1일부터 총 5편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대담을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1편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사타파 TV나 여러 가지 이낙연 캠프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렸던 방송들은 웬만하면 이 방송을 동시에 박영선 TV로부터 저희가 캡처를 해서 다 같이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지사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 지사를 사실상 지지하를 선언을 하는 내일 영상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총 5편이고요. 내일 1일, 2일, 3일, 그 다음에 4일, 5일 주말 쉬고, 그 다음에 6일, 7일, 그래서 화요일까지 총 5편을 여러분들,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영선 장관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박영선 장관님 여러분들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변방의 장수가 중앙 정치인을 다시 한번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미지가 이제, 아, 이재명 대세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박영선 장관님이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미국 출장을 가세요. 미국 출장을 갔는데 당연히 대선 전에는 돌아오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선 미국 출장 전에 미국에 뭐 공부를 좀 하러 가시는데 가기 전에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대담집을 5개를 찍어서 하는데 제가 9월 2일 저녁 11시 방송에 박영선 장관을 전화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 여러분들과 우리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시고 떠난다고 하시니까 9월 2일 날 저녁 11시에 목요일 날 저녁 방송에 제가 전화로 우리 박영선 장관님 전화 인터뷰를 밤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편, 내일 총 5편인데요. 미중 패권 경쟁 대응과 4차 산업혁명을 고민해온 박영선 전 장관이 관련 질문을 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하는 형식이고요. 이재명 지사가 인지도 높은 박전 장관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중앙 정치 무대로 한발더 내딛었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은 그러면 박영선 장관님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수석 고문 활동차 이달 초에 출국을 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수석 고문으로 활동하고 활동자 이달 초에 출국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린다고 하고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는 발표하지 않으셨지만 이 영상 공개를 함으로써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선언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 4선의 의원 장관 출신이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박영선 전 장관의 공개 활동을 같이 한 것은 이재명 지사에게는 제가 보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볼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일 저녁 8시 오아시스 저희 방송이 끝나자마자 오아시스 방송을 7시 50분까지 하고요. 8시부터는 이재명 지사와 박영선 장관의 대담을 저희가 내일 아마 여러 방송들이 같이 함께 할것 같아요.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던 방송들. 네. 이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